이 제품 같은 경우에 사이즈 선택하실 때 소재의 특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용된 반투명의 TPE 재질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패브릭이나 가죽 소재에 비해서 특별한 데미지 없이도 오늘 리뷰할 제품은 사카이 LD 와플 클라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인데, 저번에 그 프라그먼트 사카이 제품 리뷰하면서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 이 제품도 그 프라그먼트 사카이 제품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만들었던 제품을 재해석을 했습니다. 클라시 재해석한 제품은 나이키와 클라시의 첫 번째 콜라보 모델이면서 지금까지 발매된 동양 문화를 테마로 한 나이키 콜라보 제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중 하나인 2006년에 발매된 나이키 에어맥스 1 키스 오브 데스입니다. 2006년에 에어맥스 1 제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그 제품 같은 경우에 나이키와 클라세 두 브랜드 간의 콜라보로만 알고 계신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2006년에 KOD 제품 같은 경우는 MC 옌이 포함된 3자 콜라보 모델입니다. 홍콩의 힙합 그룹인 LMF의 멤버이면서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MC 옌이 2005년과 2006년 2년에 걸쳐서 나이키하고 중국의 문화, 뭐 철학, 그리고 홍콩의 현대의 정신을 테마로 해서 에어맥스 1 NL 프리미엄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의 하나로 발매된 제품이 2006년에 클락과의 콜라보 모델인 KOD 제품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KOD 제품을 보면은 동양의학을 테마로 한 MC 옌의 그래피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MCN의 트레이드마크인 양갈래 따음머리를 다수로 표현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콜라보 제품 같은 경우는 2006년 KOD 제품을 재해석한 제품이지만, 사카이와 클락 그리고 나이키의 콜라보 모델이기 때문에 MCN이 디자인한 양갈래 머리 자수나 그래피티가 빠지게 되고, 2006년 제품의 컬러만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디자인인 투명 소재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TPE 반투명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이즈 선택하실 때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이즈 얘기할 때 따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컬러를 보면은 주황색 같은 경우는 동양의학의 길을 표현한 그런 컬러고, 중국 고서적을 보면은 은은한 녹색을 띠는 책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그린 컬러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검붉은 피 느낌의 컬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한 부분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뭐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면은 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보통 반사 소재가 사용되면은 그 반사 소재가 사용된 부분이 돋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제품은 약간 반대의 현상이 있습니다. 반사 소재가 사용된 이 붉은색 수우시 부분에 빛을 비추면은 밝은 흰색 느낌이 나는데, 흰색의 양말을 신고 빛을 비춰보니까 이 지금 이 반사 소재의 수우시보다는 스네이크 패턴의 주황색 수우시가 더 돋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클라스의 영문 레터링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이혀 부분과 그리고 뒷부분 그리고 깔창에 사용된 사카이 영문 레터링의 C 부분을 클라스의 도장 같은 로고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씩 사용된 사카이 와플의 디테일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소재 제품 같은 경우에 딱 맞게 신었을 때 조금 신다 보면은 조금 편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딱 맞게 신거나 조금 작은 걸 신었을 때 사용된 반투명 소재의 특성상 이 박음질 부분 주변으로 데미지가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좀딱 맞게 신는 분들이라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될수 있으면은 조금 여유 있게 신는 걸 권해드립니다. 크게 신는 거에 큰 거부감이 없다면은 저는 이 제품 그냥 발볼 없는 분들도 1업 정도 해서 신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상 사이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크게 신는 게좀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프라그먼트나 사카이 콜라보와 마찬가지로 그냥 발볼 없으면 반업, 그리고 발볼 있으면은 1업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소재 때문에 이거 굉장히 타이트하게 신으면은 데미지가 다른 소재들에 비해서 쉽게 올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매월 이벤트 중이니까요, 구독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